원투 잡았지? 넘겼지? 이렇게 그대로 하면 돼. 이 스피드가 걸어야 돼. 네. 그렇지. 또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 오면 어떻게 찍어? 이거 못 넣는 거 네가 아무도 안 알아줘. 그렇지? 집중! 오케이. 자, 오케이. 이제 상황별 훈련을 해보자. 와봐. 원투 잡고, 원투 잡고 넘겨. 넘겼지? 넘기고 발 빼. 발을 뺐는데 얘가 이렇게 쳐져준 게 아니고 정면에서 너를 막고 있어. 네. 요 정도 거리. 네. 원투 잡고 얘를 프론트로 넘겼어. 그치? 여기서 발만 뺐지? 발 뺐는데 얘가 이 정도 붙어 있다. 그러면 요거 타켓이란 말이야, 이거. 네. 이거 팔을 걸 거야. 잡는 게 아니고 걸 거야. 어? 걸어서 수비가 아, 너 이렇게 뛰어다가는데 얘 팔만 이렇게 못 흔들게 만든다고 생각해봐. 스피드가 빨라져 느려. 밸런스 안 맞잖아, 그렇지? 자, 넘겨서 발 빼면서 팔이 여기 있다? 있다 싶으면 바로 리프트를 하는 거야. 리프트에서 얘를 걸어. 바짝 붙어도 돼. 바짝 수비한테. 얘를 걸었기 때문에. 이게 못 받는다 말이야. 걸어서 건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얘는 걸려 있지. 네. 걸려 있고 얘 어깨만 쭉 빠지면서 레이업까지. 어떻게 돼? 잡아봐. 원투 잡았지? 넘겼지? 이렇게 들어가면 돼. 왔잖아. 수비한다고 생각해봐. 따라와봐. 어떻게 되나. 이렇게 팔을 빼면서 팔 있지?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면 돼. 이게 너의 보호막이야. 보호막. 이 안에는 수비가 못 들어오게 해야 돼. 예를 들어서 수비가 팔을 빼잖아. 네. 수비도 바보가 아닌데 팔을 빼려고 할 거 아니야. 네. 빼려고 해봐. 빼서 그냥 빼고 말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빼봐. 빼면 또. 자꾸 네 공간을 만들어야 돼. 이봐 이렇게 올렸잖아. 이게 아니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.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팔이 오면 이렇게 부딪히게 된단 말이야. 팔을 어디든 간에 다 빼서 자유형 하듯이 뒤로 다 빼서 어깨 위로 올리고 걸어야 돼. 리프트 하면서 그 팔을 빨리 빼야지. 다시 돌아요. 이렇게 돌아. 그럼 빨리 빼야지. 이렇게 있으면은 이 뒤에 있으면은 그냥 바로. 근데 뒤에 있을 리가 거의 없어. 바로. 바로 걸면 되는 거야. 바로. 그렇지. 근데 얘가 얹혀 있어. 해봐. 뭐 이렇게 있어. 이렇게.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봐. 뛰어. 그렇지. 오케이. 팔을 여기까지 돌려서 할 시간 없어. 줘봐. 팔 수비해봐. 이렇게 있잖아.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. 더 올려봐. 그렇지. 이 정도 있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이 스피드가 걸어야 돼. 네. 이거 누가 걸려주냐, 그렇지? 그러면은 바로 걸어야지, 바로. 최대한 상대방 팔에서 가깝게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. 어 급해. 팔만 빨리 돌리라고, 줘봐. 오면서. 그래서 먼저 뛰어서 떨어지는 게 먼저야. 여기서 들어가야지. 박자를 끊어서 드랍으로 떨어지는 것까지만 해봐. 멈춰봐. 스탑! 여기까지. 얘는 공은 바깥쪽이고 이렇게 떼면 돼. 얘를 치기 전부터 팔을 떼지 마. 공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야. 그렇지. 굿. 오케이. 그리고 뒤에 바라고 땅 들어가면 되는 거야. 내가 드리블 더 칠 필요 없어. 그냥 따서서 바로 그냥 어깨 쭉 빼서 올려. 잘했어. 거리가 가까운데 여기서 투 스텝을 어떻게 다 밟어. 그 전발로 떠야지. 뼈다 싶으면 그게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그냥 뜨는 거야.
그렇지. 또 그렇지. 굿. 잘했어. 아유 늦었어. 그 타이밍을 누가 기다려줘. 엇박자를 네가 찾아야지. 줘봐. 넘겼지. 발 빼지. 요런 타이밍을 찾아야지. 어, 또 걸어. 놓쳤잖아. 놓치면 어떻게 걸렸어? 바로 걸어. 또 걸려고 계속 팔을 걸어야지. 팔이 안 걸려도 커버가 되는 거야. 안 걸려도. 또 걸어. 또. 왜 또 안 걸어? 계속 걸어. 지금 너 드리블 치는 손하고 이 손하고 완전 다른 손이야. 얘 드리블 치면서 반대편 그냥 네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. 마음대로 뭐 죽고 뭐 먹고 이럴 수 있어야 돼. 상관없잖아. 어? 마음대로 써야 된단 말이야. 어. 그렇지. 오케이 오케이. 굿. 좀만 쉬고 내가. 자 다음. 줘봐. 자 넘겼지.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. 이번에는 원투 이렇게 밀려 잡아서 바로 얘 몸으로 밀면서 하이. 오케이. 후에 넘겨서 뺄게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스와이프 할 거야. 수해봐. 팔이 밑으로 가 있지 않을 거고 핸즈업 아니면 이쪽에 볼 만들 못하게 가운데 있겠지.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있지. 뺐잖아. 이렇게 있다. 얘 위로 넘기는 거야. 팔꿈치로 후린다 생각해. 하지만 팔꿈치는 너. 어, 뭐 안 후려져. 그 느낌으로 하라는 거야. 여기서 넘기면서 이 팔을 넘어갈 때 얘 걸려서 볼 놓쳐가지고 험불 나지 말고. 이런 거 못 불어 심판분들도. 넘기면서 힘 줘서 넘기면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팔이 여기 있다 그러면 걸어. 넘기면서 왼팔을 일로 가는 거야. 오케이? 이번엔 페이드어웨이를 해볼게. 걸었지? 네. 걸어서 얘 힘을 이용해서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. 그럼 스텝하고 공이 발 앞에 떨어진 게 아니고 얘 걸고 저기 떨어져. 얼음땡 하는데 술래가 잡으려고 할 때 피하잖아. 그런 느낌으로. 그러니까 피한다는 느낌으로. 근데 그걸 가다가 원투로 페이드 슛을 쏠 거야. 여기서 걸었지? 하나 가다가 안 됐어? 뒤로 뜨는 거야.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를 넘기면서 걸고 축발이 왼발이잖아. 왼발하고 동시에 오른발이 나가는 거거든? 걸고 겁먹고 공이 먼저 치면은 괜찮지. 트러블 아니지. 근데 못 제껴. 오른발 닿고 왼발하고 동시에 나가야 돼. 그게 자연스럽게. 그 자연스러움은 연습이 필요해.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야. 드리블 한 번에 막 다섯 발, 여섯 발씩 가고,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움직이고, 그리고 공을 오래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도 더 생기고, 이럴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연습해야 돼. 하나, 네. 둘, 셋, 넷, 다섯 대 쏘는 거야. 드리블, 첫 드리블만 있지. 드리블 없어. 이것만 있지. 그치. 가다가, 뒤로 뜨는 거야. 뒤로 가야지. 뒤로 따라와봐. 이렇게 오면 어떻게 찍어? 어.
그렇지. 나이스, 나이스. 연습이니까 더 뒤로 가봐. 왼발 지금 여기 닿지? 오른발 그냥 여기 닿단 말이야. 왼발로, 왼발을 바닥에 심고, 오른발을 더 뒤로, 보고 넓게 해서 두 발로 뜨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어. 그렇지. 걸은 순간부터 내가 이거 뒤로 와야지. 이런 식으로 있는 힘껏 드라이빙. 예. 뒤로, 더 뒤로, 더 뒤로. 페이드 슛, 페이드 슛. 힘들 때 이제 시작이다. 이제 시작. 밀어 넣어, 밀어 넣어, 밀어 넣어, 밀어 넣어. 그렇지. 고! 고! 빨리 와, 빨리 와. 지금 나이스야, 지금 나이스야. 나이스야, 지금 힘들 때. 이거 못 넣는 거 네가 아무도 안 알아줘. 그렇지. 집중. 오케이. 하나 남았어. 네. 끝난 줄 알았지.